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태권도 기본 스텝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자,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게 되어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줄 테니까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잘 듣고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태권도의 기본 스텝을 학습하고 2인 1조로 파트너와 함께 스텝을 연습을 해볼 건데, 아쉽게 오늘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파트너와 함께 진행을 할수 없어서 혼자서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기본 스텝을 응용해서 자유 스텝까지 학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태권도가 무엇이고 태권도 종목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태권도 겨루기의 용구와 경기 규칙 등을 공부했었는데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저번에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권도란 태권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무예라고 했었습니다. 이 전통 무예를 바탕으로 한 운동 또는 그 경기가 밑에 나와 있는 겨루기, 품새, 시범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먼저 겨루기는 상대방과 맞서서 손과 발을 이용하여 타격을 주고받아서 승패를 결정하는 스포츠라고 했었고, 품새는 공격과 방어의 기술을 형식에 맞춰 연속 동작으로 이루어 지도자 없이도 수련할 수 있도록 만든 동작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시범은 겨루기, 품새, 태권체조, 격파 등 태권도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연습하여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다음은 태권도 장비의 변화를 배웠었는데, 과거에는 왼쪽에 보이는 일반 호구의 형태에서 현재는 오른쪽에 보이는 전자호구의 형태로 바뀌면서 올림픽, 아시안 게임 등의 모든 국제 대회에서 전자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헤드기어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일반 헤드기어를 사용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일반 헤드기어에서 전자 헤드기어로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태권도 경기장의 변화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과거에는 사각 경기장이었는데 오른쪽에 보이는 것과 같이 팔각 경기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각 경기장을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각 경기장의 경우 품새 경기나 시범 경기, 승급 심사를 할 때는 사각 경기장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다음은 태권도의 경기 규칙에 대해 배웠었는데 태권도의 경기 규칙 중첫 번째는 경기 출전 시 반드시 도복을 착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6세 이하의 경우는 왼쪽에 보이는 품 도복을 착용해야 되고, 17세 이상부터는 오른쪽에 보이는 단 도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겨루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체급인데, 겨루기는 체급이 정해져 있는 스포츠로 자신이 출전하는 체급의 체중을 반드시 맞춰야만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득점 기준에 대해 설명을 했었는데, 득점은 1점부터 5점까지 있다고 했었죠. 1점은 몸통 부위의 주먹 공격, 2점은 몸통 부위의 발 공격, 3점은 머리 부위의 발 공격, 4점은 몸통 부위를 몸의 회전을 이용한 발 공격, 예를 들면 뒤차기, 돌개차기 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마지막 5점은 머리 부위를 몸의 회전을 이용한 발 공격이라고 했었습니다. 5점 득점의 예를 들면 뒤우르기 얼굴, 돌개차기 얼굴 등이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저번 시간에 배운 것을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배울 것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태권도의 기본 스텝 5가지를 수행할 수 있고 2인 1조로 기본 스텝을 수행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기본 스텝을 응용한 자유 스텝을 수행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태권도 수업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의 학습 목표를 가지고 이번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스트레칭하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동영상 속에서 스트레칭을 할 건데 선생님이 실시하는 구령에 맞춰서 스트레칭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실시하는 구령에 맞춰서 스트레칭을 시작했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스텝을 배울 건데, 스텝을 왜 배워야 하고, 무엇 때문에 배워야 하는지 알고 배우는 것이 좋겠죠. 여기 스텝의 중요성을 보면, 첫 번째, 스텝을 통하여 상대방과 나 사이의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 두 번째, 상대방의 공격을 회피할 수 있다. 세 번째, 상대방을 속여 득점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네 번째, 연결 발차기의 동작을 자연스럽게 찰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네 번째에 해당이 되겠죠? 마지막 시간에 평가를 할 때, 연결 발차기에 대한 평가를 할 건데, 스텝이 자연스럽게 되면 연결 발차기를 편하게 찰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시간에 스텝을 배우는 것입니다. 일단, 간단한 영상 한번 보고 다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겨루기 상황 속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스텝을 통하여 많은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스텝이 자유롭게 돼야 겨루기도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시간에 스텝을 제대로 배워보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럼 이제 겨루기의 기본 자세를 배워볼 건데 겨루기의 기본 자세를 선생님이 먼저 설명을 해주고 뒤에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을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주고, 그 다음 대각선 45도 각도로 몸을 틀어줍니다. 그 후에 뒷발을 살짝 옆으로 빼준 다음에 다리를 살짝 구부려주고, 그 다음 앞손은 자신의 가슴 쪽에, 뒷손은 자신의 턱 쪽에 자연스럽게 올려주면 그것이 겨루기의 기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동영상을 간단하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선생님이 보여준 것이 겨루기의 기본 자세인데, 동영상을 보면서 한 번씩 다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자리 스텝을 배워볼 건데, 먼저 동영상을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제자리에서 스텝을 하는 것인데, 스텝을 할때 위로 콩콩 뛰는 것이 아니라 무릎의 반동을 이용해서 가볍게 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한 번씩 따라해 보도록 하세요. 다음은 기본 스텝 5가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 볼 건데, 첫 번째 전진 스텝, 두 번째 2보 전진 스텝, 세 번째 사이드 스텝, 네 번째 발 바꾸기, 다섯 번째 모션,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진 스텝입니다. 먼저 겨루기 자세를 잡고, 겨루기 자세를 잡은 후에 뒷발에 힘을 줘서 앞으로 1보 전진해 주고, 그 다음에 앞발에 힘을 줘서 뒤로 1보 후진을 하는 것인데, 이때 주의사항으로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갈때 점프를 높게 뛰는 것이 아니라 바닥으로 낮게 깔아서 간다는 느낌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하는 것을 한번 보고 연습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보여드린 것이 전진 스텝인데, 자, 선생님이 영상에서 한 것처럼 바닥으로 낮게 깔아서 간다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2보 전진 스텝입니다. 2보 전진 스텝도 1보 전진 스텝과 비슷한데, 먼저 겨루기 자세를 잡고, 겨루기 자세를 잡은 후에 뒷발에 힘을 줘서 앞으로 2보 전진해주고,
앞발에 힘을 줘서 뒤로 2보 후진을 하면 됩니다. 이때도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갈때 높게 점프를 하면서 가면 안 되겠죠? 선생님이 하는 것을 한번 보고 연습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보여드린 것이 2보 전진 스텝입니다. 이것도 영상을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세요. 자, 세 번째는 사이드 스텝입니다. 사이드 스텝도 먼저 겨루기 자세를 잡아주고, 뒷발을 앞으로 한보 나가줍니다. 그 후에 사이드로 빠지면 되는데, 이걸 말로 설명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서, 먼저 선생님이 하는 것을 보고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발을 한보 앞으로 나간 다음에 사이드로 빠져주면 되는데, 이때 주의사항으로 뒷발을 한보 앞으로 나갈 때 빠르게 이동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느리게 이동을 하면 상대방을 속일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뒷발이 앞으로 한보 나갈 때 빠르게 나가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 사이드 스텝을 뒤로 빼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사이드로 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한번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발 바꾸기인데, 발 바꾸기도 마찬가지로 먼저 겨루기 자세를 잡아주고, 발을 바꾸면서 반대쪽 겨루기 자세를 잡아주면 됩니다. 이때 주의사항으로 발을 천천히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빠르게 발을 바꿔주는 것이 중요하고, 점프를 높게 뛰는 것보다 바닥에 낮게 깔아서 발을 바꿔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영상에서 동작을 수행한 것처럼 발을 낮게, 빠르게 바꿔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영상을 보면서 한 번씩 연습해 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은 기본 스텝의 마지막인 모션을 배워볼 건데, 이제 모션은 상대방을 속일 때 많이 사용하는 스텝인데요. 먼저 겨루기 자세를 잡고, 앞발과 어깨, 손을 사용해서 모션을 주면 되는데, 모션을 줄때 강약을 조절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일단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처음에는 선생님이 천천히 모션을 주고, 두 번째는 모션을 조금 더 크게 주고, 세 번째에는 짧고 간결하게 주는 것을 볼수 있었죠. 자, 이런 식으로 모션을 줄 때, 강약을 조절해서 모션을 주는 것이 중요하니까, 연습할 때 강약을 조절하면서 연습을 하면 될것 같아요. 한번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두 번째는 조금 더 크게, 세 번째는 짧고 간결하게, 이렇게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인 1조 스텝인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학교에 나왔으면 2인 1조로 연습을 해볼 텐데, 지금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혼자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인 1조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하면, 파트너와 함께 겨루기 자세를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 한 학생이 1보 전진 스텝을 하고, 나머지 학생이 1보 후진 스텝을 합니다. 그 다음은 1보 후진 스텝을 한 학생이 1보 전진 스텝을 하고, 나머지 학생이 1보 후진 스텝을 하면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실시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사항으로, 스텝을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면 발목 꺾임 부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숙련이 안된 사람의 경우는 반드시 천천히 진행을 하고, 상대방과 나와의 호흡이 맞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발을 밟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과 호흡을 맞추면서 장난치지 않고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방향 전환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발목에 부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천천히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2보 전진 스텝에 대한 것인데, 1보 전진 스텝과 똑같이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숙련자가 아닌 경우에는 천천히 진행을 하도록 하고 꼭 상대방과 호흡을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보여드린 것이 2보 전진 스텝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향 전환이 맞기 때문에 발목 부상에 유의하면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자유 스텝인데 자유 스텝은 방금 배웠던 기본 스텝 5가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스텝을 띄운다는 것인데, 자유 스텝 부분은 지금 당장 실시하기는 학생들이 많이 힘들 수가 있지만, 꾸준히 연습을 하다 보면 누구나 다할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스텝을 연습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자유 스텝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보시면 자유 스텝을 하시는 분이 기본 스텝을 가지고 다양하게 응용을 하는 것을 볼수 있고, 공간을 넓게 사용하면서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기본 스텝을 꾸준히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자유 스텝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태권도의 기본 스텝에 대해 배워봤는데, 이 5가지 스텝만으로 많은 스텝을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스텝 5가지를 꼭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하고, 기본 스텝 5가지를 몸에 익힐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틈틈이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고, 다음 수업 시간에 무엇을 할 건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태권도의 기본 발차기를 배울 거고, 그 기본 발차기를 이용한 연결 발차기를 학습하고, 마지막에 약속 겨루기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혹시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람이 있나요? 없으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